자, 오텐텐. 오텐텐으로 거의 뭐 30% 이상 저렴하게 보장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요런 식으로 가입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저 보호망 한번 지금 1시간 정도 얘기했네요. 벌써. 어우, 너무 빠르다. 그러면은 좀 더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10월은 KB. 한번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10월 새롭게 바뀐 거 KB. KB 혁신. 여기 보시면 유병자. 일단은 한 개의 질문. 그 3개월도 아니고 2개월만 보는 거. 355, 335, 325, 31. 그 다음에 681개가 즉시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681개가 예외질 아니다. 업계 유일하게 간호간병 60일 한도로 보장이 되고요. 10월은 오텐텐 16세에서 35세까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해요. 압도적인 1위 오텐텐. 그리고 실보암 간편 건강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60세에서 90세까지 고혈압, 당뇨, 미고지시, 유병자 보험보다 저렴한 암보장. 그리고 0세부터 35세까지 어린이 종합, 금쪽같이 어린이 보험, 그리고 태아보험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자, 10월에 KB가 정말 많이 팔렸어요. 10월 10일날 역시 따끈따끈한 DB와 메리츠에 의해서 3이 아닌 2개월만 보는 입원 수술 재검사 N 뭐 1이나 2, 3, 4, 5가 있죠. ENO 보험이 출시가 됩니다. 10월 10일날 여기다가 종합형 어린이 강화 그리고 모든 담보가 오텐텐으로 29%가 할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3NO 보험에서 ENO 보험으로 바뀐다. 네, 그리고 오텐텐 약 29% 저렴하기 때문에 16세에서 35세, 60세까지 10년으로 고지해서 가입할 수 있는 오텐텐 거의 29%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0세부터 90세까지 암은 역시 KB 손해보험 그리고 KB 간병이 사용일당 간병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업계 공통이고요. 간병인은 15만원 그리고 업계 유일하게 중증 간병인도 역시 15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76세에서 90세까지 업계 최대 간병인 사용일당이 10만원 간호간병이 6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10월에 ENO 보험이 나오죠. 그래서 앞에 2 똑같아요. 2개월만 봐요. 네, 중간에는 N이기 때문에 나머지 똑같다. 뒤에도 5가 뭐 6대지라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고지당이 2개월만 봐요. 3개월이 아니. 그래서 한 달 고지 안 해도 2개월만 보고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간호간병. 일단은 간병인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간병이 15만원, 간호간병 9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2만원대, 3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간병인 지원이에요. 간호간병 11만원 플랜. 그래서 간병인과 간호간병 이런 식으로 상해와 질병, 간병인 지원 이렇게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세이브가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아닌 2달만 보는 이제 KB 355 5슬기로 간편보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대 진단 간호간병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셔도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유병자도 최대 9번까지 주는 통합 암 진단비 있고요. 최대 5번까지 주는 통합 뇌질환 진단비가 있어요. 심장 1, 2, 아이타식구 간병이 간호간병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업계 유일하게 중증 간편보험 플랜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거 335나 215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암내침, 암, 뇌혈관, 허혈성, 네, 그 수술비까지. 그래서 간편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그래서 335나 325, 315는 안 되고 215. 그래서 이렇게 해서 544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간호간병 76세에서 90세까지 신상품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75세나 80세 때까지 되는 게 좀 아쉬웠는데요. 지금 이제 90세까지 나왔다 보니까 10년 더 연장이 됐습니다. 간병인 사용 10만원, 간호간병은 국내 모든 보험회사가 10만원으로 10월 1일부터 축소가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합이 16만원. 16만원도 그리 나쁘지 않아요. 샘플 그래서 같이 보내드리면 주 타겟은 70세부터 90세 사이다 보니까 거의 2만원,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2만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경증 예외질환 예 즉시 인수가 가능하고요. 355-335로 한 달만 경과기간 없이 즉시 인수가 가능하다는 부분들, 60세에서 90세 가입이 가능한 KB실버암 간편 플러스 보험이 출시가 돼요. 초고령화 시대에 다시 돌아온 KB실버암보험, 그래서 60세부터 90세까지, 그래서 실버, 60세에서 90세, 그 전에는 가입이 안 된다, 요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355, 간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병자보험에도, 유병자보험과 동시 가입이 가능해요, 암보험이. 그 만성질환, 60세부터 90세까지도 이제는 실버 암보험으로, 그리고 양성종양, 여러가지, 무활증, 2년간 부담보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구해주는 암진단비 받고 또 받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섯 번째로는 표적 항암, 카티, 최신 기법, 항암 치료도 가입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암은 KB 9번 주는, 근데 타사는 전이나 원발암,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롯데나 KB는 원발암 기준이에요. 처음에 다른 암이 걸렸다가 가입했는데 전이암 못 받아요. 무조건 원발 전이, 원발 전이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질병 코드는 쭉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연관 횟수 제한 없이 암통원비 40만원. 네, 암통원비 40만원. 나쁘지 않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보험료도 30대, 40대는 저렴하지만 50대, 60대가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 자, 그것도 어른이 보험보다 오텐텐 보험 약 29% 할인이 됐어요. 어른이도 KB 오텐텐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16세에서 35세까지 가장 저렴한 어린이 보험 찾는다면 10명 중 7명은 10년 확정형이다. 16세부터 35세 건강한 어린이는 10년 이내에는 뭐 입원 수술, 뇌졸중, 암, 급성심근경색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9회부터 건강한 어린이는 오텐텐 종합보험으로 29% 할인된 걸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어린이와 오텐텐 뭐 16세부터 35세 압도적인 보험료를 확인하세요. 네, 그것도 어린이 보험 저렴한 오텐텐 압도적으로 저렴한 KB 오텐텐 보험료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험료 해봤자 삼성이나 DB랑 좀 뭐 예, 한 1-2만원 차이가 나는데 보험료 자체가 매우 비싸요. 그래서 35세 전에도 일단은 좀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월 4만 5만원대에 엄청난 보험료 차이, 납입 면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도 KB 오텐텐으로 저렴하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더욱더 좋아진 보장과 저렴한 보험료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녀, 어린이, 암내심, 통원비까지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암 직접 치료비, 통원비 일단, 뇌혈관 허혈성 통원 1단까지 준비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암 직접 치료비 1단, 유사암도 보장이 되고 갑기 현재 암 뇌혈관 허혈성 그 다음에 자녀보험에서도 납입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제한 통원으로 반복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암 치료비 통원 1단 40만원, 뇌혈관 허혈성 통원비 1단은 25만원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된다.